내가 노래를 이렇게 등록을 하셔서 입상을 하시면 저렇게 봉사활동도 정말 많이 다니세요. 내가 예쁜 옷 입고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도 하고 또 요양원 다니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싶다는 맞게 나이 먹어갈수록 그런 게 좋은 거잖아요. 나이 상관없이. 그리고 여기 앞에 앉아있는 분홍색 언니 박수를 너무 잘 치시는데 잠깐 나오세요. 여기 오빠 춤추셔야 돼. 아까 미리 갖고 가셨잖아. 이번에 나오실 분은 두 분이세요. 그 전복기 예술단에 그 전복기님 그 색소폰을 부르시고 또 황선가님의 기타리스트 두 분이 나오셔서 그 이 전복기 선생님은 두 분은 작사 작곡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들려드릴 색소폰 연주와 기타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건데 다시는 놓지 않으리와 청춘을 돌려다오 두 곡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는 놓지 않으리는 색소폰을 부르시는 우리 전복기 씨께서 작사 작곡을 하신 거라고 합니다. 우리 아주 만능 엔터테이머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화
요거 좀 잠깐 정리할 동안 우리 잠깐 양해를 구할게요. 우리 가수분들 나오셔서 여기서 단체 사진 하나만 찍고 다음 분 노래하시고 나서 네 노래하시고 나서 단체 사진을 잠깐 찍겠습니다. 가수들은 이쪽으로 대기실로 좀 모여주세요. 지금 나오실 분 아니 요번에 하나 한국무용하고 한국무용 하실 건데 이분들은 문화재충을 주시는 분들이세요. 서울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각종 행사에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금진 회장님을 만나서 엮여서 이렇게 그냥 매일 오게 됐답니다. 우리 이윤선님의 세 명 나오셔서 입증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음악 주세요.